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제 탄핵을 넘어서 어디로 갈 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탄핵을 넘어서 탈핵으로 가자라는 구호가 많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탈핵? 탈핵입니다. 탈핵? 예, 이제 핵에서 벗어나자.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정책 의지로 탈핵 동참하겠다라고 밝힌 대선 주자도 있습니다. 문재인, 예. 이재명, 유승민 등등.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 건설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부터 중단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 공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걸 신규 원전으로 간주할 거냐? 아니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규 원전 아니고 요 다음 거부터 간주할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탈핵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느냐가 요것을 신규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신규 아닌 걸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 또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요. 이거를 국민들이 그 주자들에게 다 물어보고 저 사람의 탈핵 의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국회의원들도 법을 새로 만들자고 냈어요. 원전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km 이내에, 예. 주민들이 300만 명 이상 살게 되면, 예. 그 안에는 절대로 원자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자. 아, 그런 이렇게 탈핵의 시동은 이미 국회의원들한테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북구청이 원전에서 1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원전이 낡아질수록 불안해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갈 길은 또 멉니다. 왜냐하면 울산만 해도 울산 주민들, 울주군 주민들은 절대로 더 이상은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울주군 의회는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반드시도 완성해야 된다고 결의안을 냈어요. 아. 이런 게 참 같은 동네에서도 갈등이 서로.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전 주변에는. 그런데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월성 핵발전소 핵폭발 사고를 가정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지는 사람이 2만 명, 암 등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70만 명, 야. 피해액이 1000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 물론 이게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그 근처에만 가도 엄청난 피해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또 울산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의회 의원들은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올바른 일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탈핵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건 민주주의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오늘 이 마당에 탄핵 그 여부가 결정되는 마당에 왜 탈핵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가 보니까, 이번 주말 내일이네요. 3월 11일. 예. 내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본 정부는요. 핵 발전소 건물을 녹이고 땅으로 들어가는 핵 연료봉을 처리하지 못해서 계속 물만 붓고 있는데, 그 물이 다시 이제 하루에 1000톤씩 오염돼갖고 바다로 방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사고 난 지 6주년인데 여태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사능 수치가 맨 처음 사고 났을 때보다 더 올라갔다는 소식이. 그럼 바다로 그게 계속 방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은 물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기준치를 오히려 또 높인 다음에 집으로 다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 기준을 올리면 위험도가 사라지는 건가요? 기준치만 올라가는 거지. 이분 눈 가리고 아웅. 예, 백화점에서 상품 가격 전날 올려놓고 다음날 확 깎아서 세일해 준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탈핵으로 가는 분기점에 놓여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를 맞아서 우리도 뭔가 이제 탄핵에 대한 관심에서 보다 좀 넓은 다른 문제들을 점검할 때가 된 거죠. 예, 예, 그래요. 핵발전소 없이 전기를 공급해 보자라는 게 이제 탈핵.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탈핵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그렇죠. 아, 블랙아웃 사태 나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만 두자라고 하면, 아니 그거 그만뒀다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려고 그래라고.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된다 안 된다만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꼼꼼하게 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원전을 갖다가 멈출 수 있는가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탈핵 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예, 연구하는 모임이.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예. 이것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정책으로 제안하고, 아. 각 후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놓고, 예, 예. 평가를 하는 기준을 삼는 거죠. 예, 예. 예. 대선 그러니까 주자들에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답을, 그렇죠. 요구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로드맵 팀 연구대로라면 크게는 5개 과제입니다. 어떻게요? 핵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시민들에게 핵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자. 핵 발전소 추출을 중단하자. 예. 핵을 연구하는데 핵 발전을 지능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지 말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갖다 진행하자.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북아시아 3국이 협력하자. 네. 이게 이제 크게 나눈 과제고 여기에 10개의 단기 과제가 또 제시되는데 예, 예. 핵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규제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금지하자. 예. 핵발전소 주민들의 부근 주민들의 안전과 방사능 방제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 재생에너지를 더 키우자.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1%도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뭐 이게 10배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핵발전소를 없애고 다른 에너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일자리가 다 창출돼야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방안을 어떻게든 연구해보자. 예. 뭐 이런 것들이 예. 단기 과제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 후쿠시마 사고 기억하시죠? 뭐 기억 생생하시죠? 벌써 6주기랍니다. 내일이랍니다. 탈핵, 우리 사회의 탈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어휴, 외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케빈 리님 레인보우로 캐나다에서 듣고 있다 하셨고요. 김영은님 호주에 살고 있는 제 친구도 애청자입니다. 김채연님 이분이 혹시 친구분이세요? 호주 브리스번에서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도 마음 떨리게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된 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 예, 크게 성장하는 모습 바라봤으면 좋겠다. 교민들 마음은 더 절절할 거예요. 그러시겠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문자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민생 경제 완전 회복 불능입니다. 0036님, 요 이야기, 요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승복하고 빨리 제자리로 하나가 되는 모습 필요합니다. 현상욱 대기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탄핵 심판 방송, 예, 특집 방송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멀리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